대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BBS 아나운서 임서진입니다. 10월을 보내고 벌써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달인 만큼 다양하고도 알찬 소식으로 가득 담았으니 이번 소식도 즐겁게 청취하여 주세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중간고사 기간 동안 진행된 천원의 아침밥 무료 배부에 관한 소식입니다.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응원을 가득 담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박희수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천원의 아침밥 무료 배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배화여대에서 대학 본부 지원으로 보다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기간이던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천원의 아침밥을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응원과 힘을 내라는 의미였는데요. 무료 배부 첫날인 20일은 잔 기지떡과 우유를, 21일은 머핀과 우유, 바나나를 제공하였습니다. 24일과 25일은 카스테라와 김밥을 제공하였고, 시험 마지막 날인 26일은 달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꿀떡과 식혜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배화여자대학교의 할로윈 축제, 배화의 숲에 관한 소식입니다. 10월 28일 오전부터 당일 오후까지 진행된 행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지혜 기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2022년 배화여자대학교 할로윈 축제 배화의 숲에 대한 소식입니다. 배화의 숲은 배화인을 위한 할로윈 축제로 제37대 빗솔놀이 총학생회에서 주간에 진행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10월 28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열렸습니다. 배화의 숲 축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창업 동아리에서는 각종 패션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달고나 만들기 등의 재밌는 체험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할로윈 간식과 정신관에 위치한 할로윈 컨셉의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축제의 마무리로 동아리 크래커 분들께서 오후 16시부터 17시까지 도서관 앞 광장에서 버스킹을 해주셨는데요.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지 기자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학우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기쁨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